뜨거운데? 너무 뜨거운데? 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전날 날씨가 아주 더웠어요. 뜨거워 죽네요. 이제 부산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부산에 가느냐? 일이 있어서 갑니다. 콜라 팔렸는데 아직도 부산이 아니야. 멀었어. 부산이 진짜 멀어요. 멀었어. 진짜 운전을 하루 종일 해도 그냥 도착을 할 생각을 안 해. 진짜 너무 멀어요. 부산 언제 가? 재송동 반여동.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을 다 이제 해치우고 거의 부산에 다 왔어요. 근데 이제 아주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또 도착하니까 이 부산 퇴근 시간하고 걸려버려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차 밀리는 거 봐요. 달려라, 달려. 아 추워. 달려, 달려. 교통 체증이 점점 풀리더라고요. 야, 부산이다. 간다. 보시면은 근데 부산이 이날 더 서울보다 추웠어요. 존나 크네. 이상한 날씨였어요. 야, 바다 보인다. 오른쪽 바다 보인다. 바다 보인다. 부산에 와가지고 바다가 이제 처음 보이니까 다들 신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죠. 이제 하루 종일 바다만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질려버려가지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바다. 네,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제가 부산을 일주일을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편집을 하는 순간이 이제 부산이라는 곳에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다, 진짜 바다다. 예, 감흥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시간 걸려서 바다 왔다. 바다.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긴 하네요. 바다, 바다, 바다. 그때까지는 진짜 정말 기분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굉장히 텐션도 좋죠 지금. 드디어 왔어. 5시간 걸려서 막 물에 들어가네. 바다는 처음 볼 때가 제일 이뻐요. 오 마이 갓. 여기 이제 광안리 바다인데요. 네, 여러분들 휴가 아직 못 가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그 바다에 대한 좀 힐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예쁜 영상들을 많이 담긴 했어요. 근데 아직 그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생들이랑 광안리 글씨가 안 보여. 동생들이랑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해가 졌네요. 네. 거의 퇴근 시간쯤에 도착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해가 금방 지더라고요. 역시 부산에 왔으면 순대국밥 먹어줘야죠. 여기 지인분께서 뭐 이쪽 순대국밥집 가보라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뭐. 뭐 국물은 뭐 기가 막히진 않았지만 예, 고기가 맛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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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메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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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소주 한잔하고 얼른 집에 갔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아침 광안리 바다예요. 오 마이 갓. 야 진짜 이날 날씨 좋았네요. 광안리 광안리 아까
바다가 질려버렸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또 가고 싶긴 하네요. 아, 구름 예쁘다. 너무 이제 풍경만 담으면은 재미없으니까 저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저의 이제 셀카와 함께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날씨 뜨거워. 오, 예뻐요. 바다 소리 들으면은 좀 힐링이 좀 되네요. 네. 야, 진짜 깨끗하다. 아직 그 성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은 굉장히 바다가 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팅이 다 끝나고 이제 아침 오픈을 하면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의식을 합니다. 저희 두목형이에요. 네. 두목같이 생겼죠. 네, 저희 킹입니다. 킹. 그리고 이제 그 패들보트 대회예요. 네, 이제 패들보트 대회 행사에 가가지고 이제 네, 일을 하고 왔는데 저거 진짜 재밌어요. 네. 이런 좀 일반인 참가자들하고 이제 프로 참가자들하고 나눠가지고 대회를 했는데 저기 보시면 저 광안대교를 광안대교까지 가가지고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 너무 빡세던데. 물론 재밌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파도에서 안 타봐가지고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좀 장난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다들 이런 레저에 이제 미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런 도전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 좋다. 아, 이 파도 소리 되게 예쁘게 나네. 아. 그리고 또 저희 그 뭐 앞에 뭐 요상한 게 있길래 한번 예,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또 자라가 진짜 못생긴 자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사진 하나 찍어놨습니다. 어, 진짜 못생겼네. 에이, 비싸게 생겼죠. 안녕. 쫑고 빨간 생긴 거 봐. 광안리에도 이렇게 좀 귀여운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찍어놨습니다. 안녕. 제가 또 개를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또 강아지들은 저를 보면 사죽을 못 써요. 저만 보면은 아주 좋아 죽습니다. 동물들은. 굉장히 제가 그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동물들도 저를 알아봐요. 근데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비 올 것 같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때부터 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태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네, 여기 이제 광안리 터줏대감들 이렇게 또 색소폰 머신들이 또 있어요. 네. 아주 싼 마이 갖고 좋죠. 이제 너무 국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또 스테이키를 썰러 왔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밑에 있다 보니까 또 여기 사장님이 한번 놀러오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근데 이게 뭐 이태원에 있는 거래요? 네. 그런데 또 여기 또 부산만의 또 맛이 있겠죠. 또 여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 먹고 왔습니다. 아, 이 살이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어디 부위였더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와주시고. 요트 파이어. 요즘에는 이렇게 요트를 빌려가지고 한가운데서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 30만원이면 빌린다는데, 예, 저것도 다음에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광안리에 이제 그 필살기. 예.
예, 아주 비장의 무기인 이제 드론 쇼가 이제 있대요. 그래가지고 Let's go, 드론. 저쪽 이제 Let's go, 드론.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론 쇼를 보기로 합니다. 와, 날라라 드론, 날라 드론, 날라라. 뭐 어쨌든 이때까지는 뭐 드론 쇼가 뭐 별거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이제 드론을 날려봤기 때문에. 네. 와. 와, 이렇게 뜬다고? 우와. 지린다. 매주. 근데 그 이게 이 눈앞에서 보는 이 웅장함은 네. 정말 지릴 뻔했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그 뭔가 이 드론들이 그 프로그래밍이 딱 돼서 이렇게 컴퓨터처럼 라인을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추락했어요. 저기 추락했어요 지금. 바닥 떨어졌어 하나. 안돼 드론 죽었어. 안돼. 이러면은 죽었어. 드론이 한 번도 추락한 적이 없다는데. 이렇게 된다고 이게? 오늘은 추락을 했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거는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좀 신기했고. 오 씨. 홀리 씨. 반도체 모양이네. 아, 이것도 신기했어요. 오호 마이 갓시. 홀리 씨. 계속 감탄을 그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 역시 인간의 기술력이란 대단해요. 와, 이렇게 아, 이거 오, 씨발 돌아가. 오, 아우. 아, 씨잇! 와, 졸라 3D인데? 오, 졸라 3D야. 오, 돌았어. 오, 씨잇! 이건 아, 스고이. 스고이. 스게. 오, 뭐야, 오. 이거는 진짜. 울트라 부산. 너무 길게 보여주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현장 가서 봐야 돼. 오, 저것만 돌아가. 네. 아 이건 진짜 가서 한번 볼만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기 미쳤어. 때문에 이것도 옆으로 돌려줘. 주말만 해요. 왔어 앞으로 왔어. 이제 착륙하는 장면이네요. 아 스고이 스고이. 아, 이건 되게 신기하게 나더라고. 아우. 착착착 이렇게 열을 맞춰가지고 딱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 근데 저기 저기 왼쪽에 보이시죠? 저기 드론 아직도 추락해 있는 거. 저걸 목격해 줬지 아직. 생각보다 깊게 들어갔네. 지금 저 직원이 못 건지고 있어 지금. 지금 저 직원이 드론을 건지려고 갔는데 너무 깊게 빠져 있어요. 파도마다. 저 어떻게 건졌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네요. 그래가지고 행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선 뭐 이 돼 있는 프로그램은 다 진행이 하긴 했는데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뭐 느린 뭐 우체통이라고 이거를 여기다 편지를 써서 넣으면은 예, 1년 뒤에 내 자신에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헛소리 좀 찍찍해가지고 편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거의 망했어요. 비가 점점 더 많이 와가지고 얼른 예, 이제 빨리 접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아무튼 뭐 부산에 일주일 있던 거에 파트 1 파트고요. 이제 너무 이게 한꺼번에 담으려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1으로 이렇게 나눠서 올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트 1이었고요. 아, 저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 파트 2에서 뵐게요. 네, 좀 빨리 편집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안녕.